오늘은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많죠? 뭘 원해요? 가장 원하는 것이 아마 순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 있고 혹은 아들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금메달로 딸만 많이 계신 분도 있는데 자기 아이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한 번도 부모 말을 어겨본 적이 없는 자녀를 두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부모들이 저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야 너는 왜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얘기가 딱 드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 말 안 듣냐 그래.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아버지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아버지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제 모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이제 여러분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순종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진 않죠. 네, 악한 부모라도 자식들을 이용해 먹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저도 가만히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는 지긋지긋하게 부모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애들을 낳아서는 부모 자식들에게 뭐라 그래요? 부모 말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안 들었으니까 너희도 안 들을 줄 안다 그러지. 그렇게 안 하고 모든 부모들은 다 자식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 말을 순종하면 뭐 한다 그래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고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인간도 그러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어떨 때는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이제 노인들 되면 그렇게 점점 그래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만히 제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자식들에게 저한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먹읍시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데 자식이 온다 그러면 어때요? 네, 뭐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별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네? 제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서운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가 자기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된 사람들 손 들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부모는 내가 싫은 것도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내가 싫은 것만 시키는가.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 먼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먼저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한 말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 말이고 마음의 각오를 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과 비슷한 말인데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 각오를 하고 단단한 준비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각오를 하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거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우리는 모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해방을 받게 될 거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몸 가운데서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육체의 정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래 우리는 모든 그런 고통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될 것이며 그 날을 그때를 우리들에게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여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오실 때 너에게 가져올 구원을 바라보라고 한 말과 같은 말이요 너에게 가져올 영광을 생각하라고 한 말과 같은 말 그때 우리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그 축복을 생각하라는 말이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수고가 끝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요? 만일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어렵게 살 때가 이 땅에 살 때일 거라고 하늘에 가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고통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눈물과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며 비로소 거기에 우리가 안식하게 될 것인데 그때를
근신하여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라고 한 말이고 그때를 사모하라고 한 말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라고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보면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순종을 잘하는 자식이에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식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식이에요? 대답도 않고. 순종 안 하는 자식이에요? 대답을 잘하. 여러분 아들과 딸만큼 순종을 잘해요? 여기 보면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참 큰 축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내 자식들에게 바라는 그런 순종을 그 순종의 그 이유가 합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베드로 말하기를 이전 뭐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그때에 쫓던 우리의 사욕 옛날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고 헛된 삶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산 삶은 정말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참 많이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문화나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문화 예술을 잘 아는 사람 좀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요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천재 그 소녀가 있더라고요. 미술을 아주 잘 그리는 천재 소녀가 있는데 다섯 살인가 몇 살인가 잘 모르겠는데 뭐 잘 그린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림 그리는 동영상이 나와 제가 봤어요. 어떻게 잘 그려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지 몰라도 그림 물감 가지고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튜브 같은 그림 물감을 막 짜서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깡통 같은 따가지고 손을 해가지고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붓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좋은 그림이에요. 그게 누가 미친 거예요? 에? 그걸 뉴욕에서 전시해가지고 한 그림 한 장에 6,000달러씩 그걸 사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봐요. 그것만이 아니요. 어떤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강아지를 한 마리 갖다가 발에다가 페인트를 많이 묻혀가지고 막 그림을 뛰어다녀. 그 종이 위에다가 강아지가. 그래야지 그것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 진짜 멋있는 예술이에요. 그럼 누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요즘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저보고요.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현대 그림을 보면은 내가 이상한지 그 사람 이상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뭐 손이 살았느니 손이 죽었느니 뭐 기가 살아나니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이 이까닥 된 사람 같기도 하고 내가 이상한지 아 그 사람들은 물론 저보고 제가 예술을 잘 모른다 그럴 거라. 어떤 사람들도 별 희한한 짓도 다 해. 발바닥으로 그린 그림도 있고 그냥 그림 물감을 발바닥 묻혀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종이 위에다가. 그럼 그걸 보고 예술품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아직 했어요. 누가 옳은지 잘 모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미쳐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요즘 음악들 참 좋아하세요?
요즘 음악을 보면요, 음악을 들어도 잘 듣지도 않지만 진짜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 음악은 악만 잘 쓰면 예술, 아주 노래 잘하고 몸을 잘 흔들면 예술이에요. 그죠? 여기는 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진짜요, 그걸 즐기고 그걸 바라고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것처럼 다 헛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익한 삶.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즐기고 그런 삶에 살다가 그냥 우리 인생을 망쳤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의 사욕,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무의미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 없는 삶을 살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비게 만들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더 심화시키는, 그 삶이 육체의 갈증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더 초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삶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죽어서 영원토록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 주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일평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그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진실한 사랑을 세상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기록하여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원하신 것이 뭐냐면 성별이었습니다.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것에서 구별된 것, 헛된 것에서 구별된 것, 세상 사람들에게서 육체의 소욕에서 구별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순종했더라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순종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너 부모를 순종하면 복받을 거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과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을 보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는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편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대로 보응하신다. 그 말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일한 대로 그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 쪽으로 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절대로 누구를 편견하거나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는데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식은 어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옛날에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 많이 배운 자가 더 효도일 것 같아요? 적게 배운 자가 더 효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구동성 한 말이 못 배운 자식이 더 효도한다 그래. 옛날에 지금도 저 개발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 가보면은, 제가 저번에 그전 네팔에 가봤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가족이 죽었는데 묘에서 상복을 입고 한 달인가 몇 달 동안 살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그런 사람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몇 개월을 묘에서 같이 살 사람 있어요? 아니요. 아마 술잔치 할 거예요. 돌아가셔 좋다고. 제가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말고.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다잖아요. 너희 부모가 언제 죽었으면 좋겠냐는 게 몇 살 살아 그랬어요? 60? 하나. 제가 지금 딱 그 나이에요. 61. 부모가 61이면 이제 딱 그 좋잖아요. 자기가 이제 독립할 만한 나이니까 부모가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나이가 뭐냐면 부모가 61살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많이 나왔대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자식들에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경제 논리가 들어와가지고 부모님이 언제 죽어야 경제적으로 내가 가장 좋을까? 그게 61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요.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의 행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영원한 삶이 그분의 행복에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형적인 것 따라서 편견하지 않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절대로 다른 길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그네입니까? 에? 나그네 맞아요? 무슨 나그네요? 그냥 살림살이가 너무 많아서 못 가져다니는 나그네? 나그네는 어떻게 여행을 해요 주로? 가방을 자기가 옮길 만큼 싸가지고 다니는 나그네죠. 근데 지금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여기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이 땅에 나그네라는 생각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살든지 뭘 가지고 살든지 얼마를 가지고 살든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간 말과 같은 말이고 이 땅에 나그네 살고 있는 동안의 삶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이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신하며 살아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나그네 여행하는 나그네이고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곳으로 삼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입니다. 그 값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사냥을 하기 위해 사냥개를 한 3억을 주고 사다가 사냥개를 집에 갖다 놨는데 어디 여행 가고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름에 보신탕으로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보신탕 가면 3억짜리가 아니잖아요. 50만 원만 줘도 충분히 잡아먹을 텐데 왜 굳이 3억짜리를 잡아먹었냐. 그건 값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은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금과 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요. 값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값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니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원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요구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저는 잠시 제 사무실에서 배너라는 영화를 조금 봤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배너. 몇 번도 더 본 영화지만 다 본 게 아니지만 한 부분만 봤어요. 어떤 부분 봤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거기에 비와 함께 피가 땅에 이렇게 흥건히 젖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솔직히 저는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주님이 지불한 값을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우린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그 자식처럼 그분을 순종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으로서 그분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저희들이 어쩌다가 하나님같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저희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모든 것이 다 아버님의 은혜옵니다. 주님,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부르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고 한 권고를 시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종하는 자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